네, 안녕하십니까. 참단 미래도시 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참단 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단 미래도시 추진단은 기정액 108억 8,570만 4천 원에서 7만 4천 원에서 11억 5,950만 원이 증액된 120억 4,457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명세서 249페이지 첨단 전략 산업과 소관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장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전취득비 2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명서 250페이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네, 먼저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에 국비 10이 각각 7억 원으로 14억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범죄예방 도시예방 지전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예, 그간 기 발주한 디자인 개발 용역비를 제외하고 12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한 1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미래 도시과 소관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명시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경관 공공 디자인 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예산에 대해서 계약 추진과 용역 계약에 대한 수행 기간을 감안해서 1억 5천만 원을 이열하고자 합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던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이었던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예, 그 용역비에 대해서만 3,476만 원을 이열하고자 합니다. 빛으로 행복한 야간 경관 조정 사업이 예, 추진에 앞서서 예, 대상지 구름다리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추진함에 따라서 4억 5,215만 2천 원을 이열하고자 합니다. 장원 터미널 1원 플랫폼 공간 부지 확보 사업은 거점 공간 부지 확보 시에 따른 감정 평가액과 매도인의 협의 지원으로 인해서 14억 9,412만 2천 원을 이열하고자 합니다. 397쪽입니다.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은 예, 2023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사전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4억 원을 이열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봉호수 아래 마전터마을 도색공사는 인근 주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8,700만 원을 이열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열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50쪽입니다. 이천시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 사업에 네. 그 공모로 선정되셨네요. 네네. 이게 그 일단 그 AI 기술 연계를 해서 네. 예, 그 가상 현실 구현하는 거죠. 네. 예예. 이천시는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하셨습니까? 아 저희요? 네. 저희는 뭐 시민형 이제 미래 도시 이제 기반 시설 위한 거고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안전 쪽도 있는데 저는 미래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 도시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네. 개발하시겠다고 공모를 하신 거네요. 네. 추가로 이게 선정이 됐네요. 저희가 1차 냈다가 네. 또 계속 뭐 관심이 또 있으니까 가상현실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뭐 나머지 추가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또 발빠르게 손빠르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네, 추가로 선정이 되셨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의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처음에는 신청하다가 먼저 선정된 데가 있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추가로 뭐 선정 공모가 떴을 때 바로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가지고 바로 공모 선정
신청을 해서 전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 방향의 어떤 일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그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네. 마침 또 2000시에서 첨단 미래도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거 기본 베이스 인프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11월 1일자로 저희가 추진단이 신설은 됐지만 그 전서부터 이제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된 거지? 10월 달에? 네. 예. 야, 이러다 보니 일단 이제 그 공모 선정이 돼서 예산은 네. 책정해야 되는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이제 7억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매칭이죠? 네. 예. 7억 7억 50대 50.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사업 실시는 또 명시요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뭐 나중에 10월에 선정이 됐고 또 이건 뭐 정부와 기술 뭐 그 정비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가 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뭐 진행된 거에 따라서 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뭐 아니면 조달청이나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집중된 의지로 이번에 선정이 되신 것처럼 아주 지속적인 의지라 결집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그 또 특별히 우리 그 첨단 미래 도시 그 추진단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주 중점으로 해서 이번에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봉호수 아래 마전터 마을 도세 공사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사회 추경이면 9월 달에 네. 예산 확보가 된 상황이고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주민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네. 예.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진행이 이게 됐습니까? 뭐 지금 색채 관련인데요. 네. 색채 관련해서 그 입구 쪽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이제 아직 이제 협의가 네. 파란색 푸른 쪽으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유럽형 해가지고 좀 붉은색 계통 뭐 그런 걸 하려고 있는데 그거가 좀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의가 좀 저희가 앞으로 또 원활히 진행을 해서 네네. 같이 협의가 돼서 이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색채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도색 상황에 대한 어떤 네. 게 아니고 색감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쪽에서 네네.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도 좀 협의가 되게 되겠지만 주민하고 같이. 예, 같이. 예, 그 입구 쪽에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예, 주민의 방향하고 네, 같이 갈 수 있다고 예. 하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는데. 예. 또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나 내지는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적극적으로 저희도 좀 그렇게 해야 예. 되고 또 그분들의 가치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아 이제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구상이 나오거나 이러면 예산을 따기 이전에 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실시하기보단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미리 좀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면 이제 부득이한 상황을 빼고는 9월 정도 이 추경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게 명시월로 넘어가지 않고 당해 년도에 사업이 실시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앞으로도 그런 그렇게 예. 추진하도록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에게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29억 8,46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38억 5,366만 원 6만 9천 원 대비 8억 6,90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 현황입니다. 253쪽 보건위생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38억 1,631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81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술비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75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는 7,81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반환금 1,76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증진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22억 504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7,37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은 7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베이비 카페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 운영비 2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산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은 도비와 시비 재원 변경 사항으로 예산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6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은 3,784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를 18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 보증금에서 11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7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는 목간 변경으로 예산 변동액은 없습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 역시 50만 7천 원을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보증금으로 목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8,07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질병관리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69억 6,330만 7천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억 2,71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관리 운영사업은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사업은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빈대방제 대책비는 신규 내시사업으로 40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빈대 방역대책비 역시 신규 내시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2,40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35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비는 1억 8,62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1억 4,69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에게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 지원에 관해서 예,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CCTV 지원 사업은
전신 마취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우리 관내에는 이제 14개 의료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올해에는 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바른병원, 엘리아병원, 마리나 산부인과, 연세부루의원, 그 다음에 청담 모델 성형외과 이렇게 이제 5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금년 연말로 해서 14개 시설은 다 CCTV가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납하는 이유는 본인이 설치를 하고 이제 저희한테 그 지원금을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설치를 안 하고 보안업체에 CCTV를 임대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 현재는 14개 의료기관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그 9월 25일 날 의료법 개정을 해서 CCTV가 설치가 의무화되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개소 말씀하시기 14개가 임대를 사용해도 가능한가 봐요? 아, 이게 금년도 처음이 아니고요.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도 가능한 거예요? 예,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천에는 다 설치가 됐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우, 다행입니다. 이어서 이 촬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예.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이 촬영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24시간 CCTV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촬영을 할 때 이게 촬영을 하는 게 그 병원 입장이 있을 거고요. 또 환자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때 촬영이 됩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촬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이 없었을 때 마취 예. 상황이나 이랬을 때만 촬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환자가 예를 들면 저 CCTV 촬영을 해주세요라고 동의서를 내면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의료기관에서 이제 CCTV를 설치를 해놓고 네. 촬영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예,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예. 이거는 어떤 환자의 의지인 거잖아요. 내가 네. 촬영을 해주세요라고 동의서를 낸 건 환자의 의지인데 환자의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촬영하게끔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많이 하셔야 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아 내가 무의식 상태야 이런 건 CCTV 설치 의무화가 됐으니까 난 당연히 촬영할 거야. 이렇게 전제를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촬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뭐 대안을 마련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입을 시작을 한 사항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CCTV 촬영 관계는 네네. 개인 그 인권 문제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자료가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네네.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점검 의료기관 정기 점검 때 그 부분을 염두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음성은 어떻게 되나요? 음성.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네.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네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원 동의가 있어야 음성 녹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열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열람을 네. 할 때 이렇게 네. 다 이거를 그 녹화는 해놨는데 정말 내가 필요했을 때 이걸 열람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추가로 제가 네. 네. 열람을 하는 것도 기준이 사실은 네. 거기 있는 그 의료자들 그러니까 그 치료했던 그분들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대요. 이거는 제가 보면 근본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의료 사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그 초개선이나 내지는 이렇게 그 의료 사고나 내지는 이런 대응 자료의 보안 자료로 제가 보기엔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대안이 알겠습니다.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그 녹화하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 시민들에게 많이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나희 의원님. 네, 저는 질병관리과 그 빈대 방역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빈대 주의보 때문에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시에는 지금 뭐 혹시 발생 건수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신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그 저희가 해야 되는 위생 취약 시설 파악이 고시원이랑 외국인 임시 거주 시설 외국인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가셔서 어떻게 그 방역을 하실 예정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담당 과장이 네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그 빈대 방역 그 소독 업체를 두 군데 위탁을 한 상황이고요. 그 고시원이나 고시원은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임시거주 시설은 이천시에 여섯 군데가 있어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시설 확인을 한 거고 현재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빈대인지 빈대가 아닌 진드기가 빈대로 신고되는 건이 많습니다.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정말 빈대라고 하면은 빈대 소독반을 투입을 해서 그 가구 뭐 사용했던 물건 모든 것을 다 일단 그 청소 흡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열로 하는 스팀 청소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화학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네. 제가 다른 데 시군 거를 보니까 다른 데는 학교 기숙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진행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네. 만약에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조금 확인해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네. 예,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빠진 것 같아서 그것 좀 요청드릴게요. 네, 그거는 네. 이제 교육청에서 별도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소관부서가 다 별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는 이제 취약시설이고요. 네, 네.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정책 쪽에서 하는 거고 정신병원은 정신 그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네. 숙박 기타 시설은 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학원 의원님. 네, 그 저는 건강증진과 255쪽 좀 볼게요. 거기 올해 좀 출생아 수가 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출생아 수. 그거는 건강증진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원영입니다. 네.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출산 축하금을 878명을 지원했습니다. 첫째아는 515명, 둘째아가 281명, 셋째아 65명, 넷째아 5명 해가지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66명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866명이요? 예. 그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1220명이 출생을 했는데요. 올해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77명 탄생을 했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35명 정도 태어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1635명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갭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둘째 아는 200만 원을 주고 셋째 아는 300만 원 주고 넷째 5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서 100만 원씩으로 산정을 해서 1635명으로 산정을 한 건데 한 1300명, 1200명 이 정도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00명 정도요? 네.
그 내년에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그럼? 예, 내년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그 본예산에 많이 또 좀 증액을 해서 세우셨더라고요. 내년에도 1200명 기준으로 해서 세우긴 했는데요. 이거는 넷째아, 셋째아, 둘째아 그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출산율은 낮지만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산정을 금액에 했습니다. 비례해서. 네. 예. 이게 지금 계속 저 고민되는 게 이게 이제 출생 축하 이제 출생에 대한 그 지급을 우리 건강 증진과에서 하지만 지금 출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감소된 거거든요. 그죠? 예. 그 기존 작년까지는 늘었죠. 그죠? 예. 늘다가 올해는 이제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건데 이건 한번 이 과도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제 인구정책과도 인구정책팀인가 보도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부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부서에서 축하금을 주는 게 적정한지가 이제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감이 된다 그러면 뭐 보건소에서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말로 이천시 행정부에서 모이셔서 이거는 뭐 국과장님들이든 시장님 주재하에 이거 보고가 들어갔죠 시장님께는 예. 예, 출생률이 그렇게 급감속한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알고 계십니다. 이런 대책 방안이 빨리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내년 예산서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솔직히 이천시가 이제 절체절명의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이제 강원도권에 연접해 있는 도시로서 그 연접된 도시로서의 그 소멸되는 도시 경기도권에서 저희도 거기에 합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거 뭐 국가적인 문제지만 함께 고민해야 될 이걸 전담 부서가 무슨 저기 뭐 담당관들도 있고 뭐 이천시 어떤 비례지향적인 게 있지만 인구가 이렇게 출생이 적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께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 이 상태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죠? 아무튼 좀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저희가 알아들었고요. 네. 출산율 저하 요인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일개 부서만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해야 할 역할들을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저희가 장소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게 1순위, 이게 첫 번째 순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이 이제 3,700만 원이 이제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위기가 가구를 발굴을 해서 보건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읍면동에 이제 간호사 읍면동 간호사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건소에 와서 계속 근무를 했고 금년 초에 이제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치되면서 또 그 중에는 다 배치된 게 아니고. 네 개 읍면동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찾아가는 복지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감액을 하게 됐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제로는 14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돼야지 맞는 거고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코로나 전에는 14개 읍면동에 배치가 됐고 한 요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지금 이제 네 군데만 배치가 될 건가요? 아니면 더 확장이 될 건가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14개 읍면동 중에 10개 읍면동에만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전담 간호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인력이 다 보건소로 흡수가 됐고 금년에 이제 다시 배정된 게 네 개 읍면동만 배정이 됐습니다. 네 개 읍면동이 어디 어디인지. 추가로 그 배정되는 문제는 사실 인사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그럼 네 개 읍면동은 어디죠? 창전동, 증포동, 대월, 신둔 이렇습니다. 좀 시내 쪽에 가까운데 좀 배치가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네 군데라도 좀 저쪽 좀 먼 쪽이 됐으면 좀 더 좀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긴 하실 거잖아요. 계속 진행은.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난임 부부 시술비가 7천만 원 감소됐는데 이게 난임 부부 시술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만 하게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엄명입니다. 그 난임 대상 수술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이천시에 거주 중인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서학원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네. 출산율이 자꾸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그 소득을 꼭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소득 없이 출산을 하겠다면 모두가 지원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 시에서 시비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사업 말고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새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아 그럼 모두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소득에 관계없이? 네. 예, 그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마당에 네. 소득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